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파일을 가지고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조건부 예제, 조건부 1번 결과, 예제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1번 예제에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A4부터 F17까지 선택을 하고요. 4.4분기 지출 현황표에서 항목이 문화생활에 해당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행 전체의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과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범위는 위쪽에 있는 항목과 함께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고요. 실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여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A4부터 F17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거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 equal을 입력합니다. 다음 품목에 가셔서요. 아니, 품목이 아니라 A4에 있는 항목에 가셔서요. A4를 선택하면 달러 A, 달러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참조에 대한 의미입니다. 한 고정된 A4 셀 하나만을 고정하겠다는 수식이고요. 저희는 A4부터 시작해서 A17까지 영역을 비교하면서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문화생활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만 고정하겠다 하면 달러 A. 그 다음에 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지우고 4로 표시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이제 A4를 선택하면 달러 A, 달러 4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키 위쪽에 F1부터 F4라는 기능키 중에서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면 달러가 A 앞에 있는 달러가 지워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져서 달러 A 4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습니까? 문화생활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 색깔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문화생활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전체 행의 글꼴 색깔 파랑색의 굵은 기울임꼴로 서식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작업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나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A4부터 G10이라는 영역까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A4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듣기, 독해, 회화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면 행의 글꼴 색깔을 파랑 색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실 때 A4부터 G12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어떤 사용자는요, 거꾸로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치 값으로 값을 찾기 때문에 거꾸로 지정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위치에 서식이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오셔서 equal 세 개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an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 조건이 있는데 여러 개 조건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듣기가 있는 B4를 선택하되 아까처럼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를 두번 누르셔서 달러 B4로 바꾸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 쉼표 독해를 선택하되 C4를 선택하되 F4를 두번 눌러서 달러 C 숫자 4로 바뀌게 해 놓으시고요. 그거나 같다 70 쉼표 회화를 선택하시되
달러 D, 달러 4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를 두번 누르셔서 그거나 같다 70.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그 다음 서식을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가서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모두 다 70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굵은 기울은 꼴로 아니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요. B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equal F4셀을 선택하되 비율이 50% 미만인가라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입력된 F열을 선택하되 F4키를 두번 눌러서 $F4라고 표시가 된 상태에서 작다 50%라고 입력합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다 50%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50% 미만만 찾아서요. 전체 행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B4부터 F13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equal. 그 다음 비율에 가서요. F4셀을 선택해서 F4 두번 눌러서 $F4라고 표시가 된 상태에서 크다 80%라고 입력합니다.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크다 80%라고 입력하시고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준색에 가서 빨강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 가서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80% 이상 아니, 80%를 초과한 내용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이상이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하라고 나오면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요, 이퀄이 들어갑니다. 현재 예제에서는요, 초과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미만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상 이하만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크다 작다라고 수식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작성하신 내용과 같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에서 두 번째 내용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 두 번째 내용 자동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서식은 이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동 서식을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데, 오피스를 설치하시고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자동 서식이 기본적으로 도구가 위쪽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왼쪽에서 밑에서 한세 번째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셔서 우리 위쪽에 다음에 해서 명령 선택에 가셔서 모든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쭉 가나다라 순서로 도구 모음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 서식이라는 도구를 좀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읒으로 이동하셔서요. 자동 서식을 찾습니다. 지읒에 가셔서 자동 서식 선택하시고요. 추가를 클릭합니다.
예, 저는 기존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던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 자동 서식하고 오른쪽에 추가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예, 자동 서식이 오른쪽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가 되셨다면 확인 한 번만 눌러보시고요. 위쪽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이라는 도구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이 추가된 거를 마우스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색상형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형 2번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예, 서식이 빠르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서식 결과 클릭하셔가지고 네,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렬 1번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자료를 가나 다라 또는 1, 2, 3, 4 어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합격자 발표 데이터를 가지고요. 첫 번째 기준은 DB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배치를 하고요. 같은 100점이 두 개가 있네요. 같은 100점, 높은 사람이 1등이면 이제 100점이 먼저 오고, 그 다음 95점, 90점 올것 같은데, 같은 점수가 있다면, 두 번째,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다. 같은 100점 안에서도 398점이 높으니까, 398점이 1등, 그 다음에 350점 2등,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한번 두시고요.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DB를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하시면 DB가 입력된 F2나 F3이나 F열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DB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하지만 합계는 예, 현재 입력된 순서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350점이 먼저 표시가 되는데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그럼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같은 점수라면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요.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다음 기준에서 합계와 내림차순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같은 100점에서도 합계가 398점, 350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갖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시 정렬 두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는 구입 부서별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해서 금액별 내림차순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의 내림차순. 첫 번째는 구입 부서의 오름차순 기준 추가해서 금액별 내림차순 하신 다음 확인에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요. 구입 부서가 가나다라 순서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같은 데이터라면 금액이 높은 데이터부터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렬 세 번째 예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실습하셨던 것처럼 가나다라 1, 2, 3, 4 또는 큰 금액부터 낮은 금액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사 어떤 순을 그냥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놓은 순서. 회사에서도요, 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시는 방법은 앞에 예제와 조금 다른 게요. 아래쪽에 합계는 사실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합계를 뺀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셀 병합된 합계는 포함하지 않고요. 이 합계 부분은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도 항상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요. 위쪽에 있는 A4부터 G20까지만 선택을 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정렬 기준은 구분을 기준으로, 그다음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요.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한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항목을 작성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에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라는 목록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구분을 기준으로 값을 정렬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해놨던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다라고 정렬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가지고 정렬 작업까지 해보셨고요. 다음은 자동 필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자료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원래 데이터 위치의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 필터를 실행하시면요. 필터를 클릭했을 때 위쪽에 있는 B3부터 G3 영역의 필드명에 이렇게 목록 단추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단추를 통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월 전기 사용 요금에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용도 분류가 영업용이고, 용도 분류에 가서, 용도 분류가 있는 C3에 가서 목록 단추를 누른 다음에, 현재 모두 선택이라고 되어 있구나. 모두 선택을 클릭 한번 하면 해제할 수 있고, 나는 영업용만 보겠습니다. 라고 영업용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화면에 영업용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면서요, 영업용만 나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우리 행 번호는요, 기본은 검정색의 행 번호가 나와 있는데,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나면 행 번호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적인 목록 단추는 역삼각형인데요. 내가 조건을 지정한 목록 단추는 약간 필터 도구처럼 깔때기 모양의 역삼각형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줬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추가적인 조건을 더 주고자 합니다. 영업용 안에서도요. 납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것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납부 금액에 가셔서요. 숫자 필터에 가셔서 크거나 같음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영업용이면서 1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 실행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내가 맞게 작업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고급 필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처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자동 필터는 기존 데이터를 감추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게 자동 필터고요. 고급 필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고급 필터입니다. 또한 조건도 자동 필터는 여러 개의 조건을 준다면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고, 고급 필터는 조건을 주실 때둘다 만족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라는 OR 조건의 조건을 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1번 예제를 살펴보시면요. 구분이 지출이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동 필터를 통해서 추출하면 지출이면서 10만 원 이상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있는 데이터는 감춰지면서 표시가 되죠. 저는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아래쪽에 추출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고급 필터를 사용하실 때는 조건을 사용자가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지출이라는 조건을 B3부터 B4 영역을 Ctrl C 눌러서 복사하시고 A15 셀에다가 Ctrl V를 합니다. 그 다음, 금액이라는 필드명을 F3에 있는 금액 필드를 Ctrl C 복사해서 B15에다가 Ctrl V를 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조건이 구분에 가서 지출을 찾을 거고요. 금액에 가서 1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가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작성해 놨던 구분이 지출이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20셀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구분이 지출이면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셨을 때 맞게 돼 있나? 물론 조건 부분에서 약간 서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조건 부분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식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가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고급 필터 1번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성적표에서요. 시험 장소가요. 강동이거나 판정이 합격인 데이터 이거나입니다. 강동에 해당한 데이터를 다 찾으시면 되고요. 강동이 아닌 데이터들 중에도요. 판정이 합격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북인데 합격, 또 강서인데 합격. 그래서 강동에 대한 데이터 찾을 거고요. 또 판정에서도 합격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자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조건을 미리 작성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장소에 가서 강동, 저는 D2부터 D3을 Ctrl C 눌러서 복사, B15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판정에 와서 합격, H2와 H3을 Ctrl C, Ctrl V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은 같은 행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둘다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가 강동이면서 판정이 합격기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져오기 위해서 강동과 합격을 다른 행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행에는 하나씩만 조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행을 다르게 작성하면 OR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부터 H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B15부터 C17의 영역의 데이터에 조건에 만족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와서요. 복사 위치는 B19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19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강동에 해당한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동이 아닌 데이터에도 합격이 있을 수 있죠. 합격에 해당한 데이터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내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3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3번 예제에서는 A3부터 I11 영역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제품 분류가 가전으로 끝나는 거, 대형 가전, 소형 가전, 가전으로 끝나거나 또는 달성률에 가서요. 120%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전 분류가 B3가요. 달성률이 있는 F3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두 개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 조건을 작성할 위치 A14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제품 분류는 가전으로 끝나거나 그러면 끝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컴퓨터에는 만능 문자라는 게 있는데요. 별표와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 글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물음표고요. 그 다음 별표 넣으신 다음에 가전이라고 입력하면 가전 앞에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작성한 거예요. 달성률에 와서요. 1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크거나 같다 120%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OR 조건으로 행을 다르게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에 가서 A3부터 I11 영역의 데이터를 조건 범위에 와서 내가 작성해 놨던 조건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 A19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가전으로 끝나거나 가전으로 끝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달성률이 120% 이상인 데이터가 있다면 추출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3번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고 내가 작성한 내용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인데 현재의 위치에서 추출하면 자동 필터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거는 고급 필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고급 필터까지 살펴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림 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